대파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대파 농장을 찾았습니다. 드넓은 밭을 초록빛으로 수놓은 대파들 보이시나요? 아, 수확하고 계신가 보다. 시기를 놓칠세라 대파 수확이 한창인 모습이었는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파밭이 엄청 넓어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네. 향도 깊고 맛이 상당히 좋은 대파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식탁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 대파. 이 대파와 사랑에 빠졌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대파를 10년째 키우고 있는 대파 아빠 이기형입니다. 다른 그 농작물이나 이런 거는 뭐 하루 먹으면 질리는데 늘 항상 대파 없으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대파는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해발 600 정도 되는 고랭지 지역이기 때문에 가을 접어드는 적기가 뭐 최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파 수확의 최적기를 맞아 발빠른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대파 잘 고르는 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대파의 특징은요. 네, 일단 뿌리가 희고 뿌리가 많이 있는 대파가 좋은 대파고요. 또 연백부위는 한 20cm 이상 길게 형성된 대파가 좋고요. 그리고 굵기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이상 되고 병에 걸리지 않는 이파리가 3개 이상 또 연백부위가 구부러지지 않은 대파면 뭐 최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대파 잘 고르는 법, 뿌리는 희고 많은 것, 연백이라 불리는 흰 줄기는 굵고 길고 곱게 뻗은 것, 마지막으로 초록잎은 통통하고 깨끗한 것이 최상품. 그런데 끝이 노랗게 변한 대파가 눈에 띕니다.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수확철이 늦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열이 뜨거워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서 저 끝이 타는 증상이도 있고요. 뭐 제가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방임을 해서 이제 재배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화학 비료도 농약도 필요 없는 유기농 대파. 상한 잎은 이렇게 떼어낸 뒤 판매하는데 즉석에서 베어 물어도 그 맛이 뛰어나답니다. 맛있으세요? 말해 뭐해, 직접 먹어봐야지. 뽑자마자 먹은 대파 한 입. 표정은 그 맛이 표정이 말해주는 맛. 최상의 대파를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대파 농장. 식탁에 오를 준비를 마친 2만 평 밭의 대파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나섰습니다. 아, 힘 좀 내요, 피디님. 왜 힘이 없어? 아니 담당 PD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뿌리째 힘껏 들어올려 뽑은 대파. 이렇게 보니 대파 부자 같은 모습이 찰떡궁합이네요. 그리고 시든 잎을 제거해주면 끝. 매일 대파는 드시지만 그 대파 뽑는 건 처음이시죠? 앞으로 사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